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업무 시간에 수시로 골프 연습장을 찾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교육청도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.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부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. 최근 이 학교 교장인 A씨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업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아 골프를 했기 때문입니다. 학교 인근 골프 연습장에서 A교장을 봤다는 학부모들의 목격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무슨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신단 말입니까?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제 눈으로 보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. 이 교장 선생님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교감 선생님들이 뭘 했을까요? 그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그 교장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고. 실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1차 조사 결과에서 A교장이 업무 시간에 서너 차례 이상 골프 연습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.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. 어느 날 나갔다고 하다가, 뭐 어느 날 안 나가셨다 하다가 말씀한 부분이 조금 또 번복하는 부분이 있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권자가 교육감 쪽에 있기 때문에. A교장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골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근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운동이 필요해 골프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1차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부산시 교육청은 추가 조사 등을 거친 뒤 A교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